아이들이랑 같이 공주시에 있는 놀이환경 수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열심히 놀 수 있을까를 같이 활동한 게 너무 재밌고 뜻깊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공주시 신관동을 곳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신관동 월성동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놀이공간이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서 좋았어요. 놀이환경을 수집하는 일이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면 또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꿀벌팀에서 돈 안 쓰고 놀 수 있는 거 등등 놀이활동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역 활성화 정책 토론회 및 협약 체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농업인 소통 공유 공간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도파밍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공주 시정 뉴스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장마가 지나고 어느덧 8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돼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는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련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 제79주년 광복절에는 우리 모두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의 고귀한 마음을 되새겨보시길 바라면서 고공행진 행복한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역 활성화 정책 토론회 및 협약 체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등 3개 시군이 함께하는 공주역 활성화 정책 토론회 및 협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거행됐습니다. 3개 시군 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 코레일, 시민사회단체, 시 군민 등 약 1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주역 이용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MOU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방도로 직선화 및 광역교통망 개선, KTX 공주역 미니 신도시 조성과 첨단 산업단지 유치, 농특산물 및 로컬 상품 판매장 및 이용객 편의 부대시설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 토론이 이루어져 해당 제안에 대해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농업인 소통 공유 공간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에서 공주시 농업인 소통 공유 공간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촌지도자 공주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공주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공주시연합회 등 9개 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경과보고, 인사말씀, 현판 제막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공주시 농업인 소통공유공간은 사무실, 소통공유공간, 방송실 등의 공유공간이 조성돼 공주시 농업인 9개 단체들이 생산 및 유통 협업에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도파밍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7차 청소년 정책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부분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도파밍 시사회가 지난 17일 공주시 청소년 꿈창작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공주시 청소년들이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 처리, 관리해 청소년의 놀이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융합적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주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번 청소년 꿈창작소 도파밍 시사회에서는
데이터로 말하는 우리 동네, 인포그래픽 만들기, 정보의 시각화, 놀이활동 지도 제작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브릿지 호텔앤드리조트 공주에서 호텔, 콘도, 숙박시설 프론트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휴먼캠에서 화학, 환경, 에너지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공주시에서는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5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가 지급 대상인데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8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라는 장자의 명언을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가족을 이뤄가고 지켜내는 자랑스럽고 든든한 우리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공행진 행복한 공주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